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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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찾아온 BJ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화요일 저녁 9시면 찾아오는 BJ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 벌써 4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40번째 방송입니다. 40번째 방송. 와,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네. 이제 그만둘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빨리 신입 BJ가 와서 제자리를 뺏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회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방송 시간은 연합회님 같은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작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오늘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네. 특별 손님이 아주 멋있는 컨텐츠 가져와서, 제가 늘 궁금해하던 내용을 오늘 멋있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뭘 계속 오래오래 해달라고 그래. 화요일 저녁 때 내가 친구를 못 만나, 친구를. 개인 시간이 없어. 맨날 방송도 하고, 오늘도 회식하다가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방송 시간 때 후다닥 달려왔어요. 고기 불판에서 구워지는 항정살 남아 있는 걸 못 먹고 와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계속 오래오래 해주려면 방송할 때마다 별풍선 300개씩 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야, 300개 별풍선이면 3만 원이야. 와, 대박. 이렇게 많이 양복해서 설마 고기를 두고 왔습니다. 네, 저는 못 먹고 다른 분이 먹으라고 두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찌됐든 간에 고기를 뒤로 하고 달려온 BJ뭉치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갔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요즘 우리 정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네.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징벌적 선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뭔지 아세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별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죠? 거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나 산업 기술 같은 게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양심적으로 그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걸 몰래 뺏어갖고 자기네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가 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기술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 발의했네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연합회님이 떡볶이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호텔 같은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매장을 하다가 나왔는데, 연합회님이 빠지고 나서는 거기서 주스 떡볶이라고 해서 떡볶이점을 계속 운영하시는데, 연합회님의 노하우를 갖고 떡볶이를 파는 거죠. 기술만 빼고 싹 빼가는 그런 식의 기술 탈취 행위들이 그동안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갑질 행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중소기업이 손해보고 뭐 고소해봤자 이기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떡볶이 사 먹겠다. 이야, 대박. 감사하구요.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다음 뉴스는요, 정부가 중소기업에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네트워크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이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장비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이전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전 과기정통부라고 하죠. 그리고 에텔이라고 하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KTNF, 테라텍, 램비정텔레콤, 아라드 네트워크 같은 중소기업의 4개사에다가 SDN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한다고 29일날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벌써 가을이 되더니 이런 과제들이, 이런 행사들이 좀 있죠. 가끔 정부 연구원에서 만든 예,
하여튼 정부에서 만든 이런 기술들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로 가을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아이템이 없는 기업들이 뭔가의 R&D를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싶을 때는 이 가을에 나오는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기술 이전 사업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다 주는 기술 이전 사업 같은 걸잘 기다렸다가 그 자사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그걸 갖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사업, 회사를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이, 그런 이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있던 기업 하나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특허를 하나 이전받아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꽤잘 먹고 살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는 있는데 이 과지 그 기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술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아, 채팅창 볼게요. 아, 지금 옆에 계속 이제 게스트가 계셔가지고 4시가 됐어. 4시가 돼서 오른쪽에서 안 봐요. 과기정통부가 미래부가 아닌가요? 라고 올리셨죠? 제가 왜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당당님이 대답하실 거니까요.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중소벤처기업 광주전남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수하나요? 맞대요, 네. 중소벤처기업 광주전남청, 네.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기부라고 하죠. 중기부 광주전남청에서 예전 이제 중기청 광주전남지부죠.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9일 날, 네.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고요. 네. 한번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수출하고 싶어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삐지지 마십시오, 연합회님. 네. 맞대잖아요. 제가 좀 늦게 대답해서 삐져갖고. 다음 뉴스는요, 네. 농림축산시 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죠. 농식품부에서, 아, 말했고요. 정부기관도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농축산부, 예, 농식품부는 2017년 에이팜쇼라고 해서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많은 행사와 재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양재 AT센터 아시죠? 거기서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답니다. 8월 25일부터 시작, 어제까지 했네요. 아, 이런 또 지나간 거 했다고 또 연합회는 난리 나겠네. 또 지나간 거 했다고 또 난리 났네요. 하여튼 어제까지 했답니다. 네. 귀농 귀촌 박람회, 농식품 일자리 페어 등, 예,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지나서 아쉽네요. 한번 가보고 싶다. 저도 나중에는 귀농이나 귀촌도 해보고 싶어요. 네. 뒷북 전문, 네, BJ 뭉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북 전문,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음 뉴스,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죠. 줄여서 기정원, 예,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익숙한 기정원은 R&D 초보 중소기업에게 23억 원을 지원한답니다. 어떻게? 2017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획지원 사업으로 89개 회사를 선정해서 24일 날 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날 밝혔네요. 협약을 체결했네요, 그죠?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 가능성 평가 등 R&D 기획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높이는 사업이고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죠. 네. 이 컨설팅 사업을 89개 회사를 컨설팅해 주는데, 네. 23억 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팅 받고 나면은 추천 과제를 연계돼서
우수 관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대상 과제가 추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사업별 각 1회에 대해서 우대가 되고요. 네. 이래서 기정원은 R&D 초보 중소기업의 재직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 강화 교육도 매월 오프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교육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죠? R&D 초보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전문위원들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0만 원을 89개사 준대잖아요. 아유, 계산하기는. 원래 기사는 원래 뻥을 치는 거예요. 과대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리 연합회님이 되게 깐깐해요. 어제 방송할 때는 안 나왔나, 이분? 없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주 상담회를 진행하는데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11월 달에 하는 거네. 이건 뒷북 아닙니다.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좀 기다리면 볼수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얼굴 보 오늘 되게 전문가라서 연합회님 또래가 아니에요. 네, 기다리지 마세요. 하여튼 이번 상담회는 수출 상담회를 하고 있고요. 1대1 매칭 상담도 하고 있고 바이어 사이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시 통역 등 무료로 지원이 되는 등 500개 회사를 수출 상담회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달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하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좀 흔들어 달라고 하시네. 아, 뭐 이렇게. 기다려요, 연합회님. 이분 이 시간 떡볶이도 안 팔리고 맨날 이러고 계셔. 다음 뉴스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네, 코테라가, 네, 한국 기술개발협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2017년도 중소기업 홍보 및 SNS 마케팅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SNS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SNS 마케팅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예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SNS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을 저희가 제휴해가지고, 중소기업의 홍보 및 SNS 마케팅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코칭 진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의 카페에서 신청서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면, 저희 협회에서 방문해가지고 그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평가해 드릴 거고요. 그 평가에 따른 제안도 드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컨설팅까지 진행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업체들 제가 잘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제품 만드셔도 예 공짜는 아니고요. 진단이 공짜고 진단은 공짜고 실제 액션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수떡볶이가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기사를 언론 홍보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확인해가지고 뭐 비용을 내고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저희는 그 협회 멘티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최대한 싸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우리 연합회님이 만약에 신청하시면 제가 특별히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볶이도 먹으러 가야죠. 다음 뉴스는요. 짜잔! 이게 뭘까요? 짜잔! 네.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업정치정보신문의 그러니까 기업정치정보신문의 인터넷판이 오프닝 임박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오픈했고요. 오늘 오픈했고 열심히 기사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인턴십 화면이고요. 잠깐 나왔으니까 실제 접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거 잠깐만요. 우리 방송하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브라우저 뜬데 한참 걸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가야 해요. 저희가 타블로이드판 종이신문을 발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이제 종이신문을 좀 많이 안 보시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해서 보시는 형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인터넷 신문 전문이라서 왜안 뜰까요, 이게? 클릭하면 계속 메모리 돼서 늦어집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아,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군요. 아, 떴네요. 아, 떴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이건 주술 투철하군요. 접속도 늦은 건 아니겠죠? 네. polishfund.kr이라고 치시면 저희 이제 신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시게 되면 모바일 쪽으로 최적화돼서 모바일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PC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기사가 나오고 화면이 나오고요. 저희 인터뷰 기사도 쓰고 있고 각종 뉴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이제 기업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기업들한테 컨설팅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장 동향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태진 편집국장이나 보이십니까? 박태진 편집국장? 제가 올린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실 옆에 계신 분이 올린 그 기사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그 일단 좀 이따 보실 거겠지만 일단은 쓰신 기사가 있으니까 아그 기사를 올리셨는데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그죠?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기자 명에다가 그 강현님 이름 못 넣고 일단 제 이름 넣어놨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면 제가 바꿔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려주신 것도 이 기사 쓰신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네, 구글이 떴네요. 그죠? 자, 이제 가렸고요. 어쨌든 예,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맡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무국장도 맡고 있고요. 편집국장도 맡고 있고요. 네, 서울 지회장도 맡고 있고요. 곧 블랙벨트도 맡으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원소스 멀티유즈 이제 한 사람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죠? 상가연합회님도 떡볶이도 팔고 계시고 떡볶이도 만들고 계시고 홍보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죠? 사장님도 하고 회장님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할수 있는 건다 해요. 제가 원래 일복이 많아요. 하여튼 저희 인터넷 신문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채울 테니까 많이 많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곧 협회장도 맡으시고 싶죠? 근데 우리 협회장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제가 맡으려면 한 5, 60년 있어야 돼요. 하여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코너는 뭘까요? 늘 알고 계시는 제 코너는